조금 지금 진도가 늦게 가고 있으니까 좀 빨리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질까요? 어제 하다가, 그쵸? 뭐부터 만들어 본다였더라? 복습 삼아서 해보겠습니다. 뭐부터 만들어 본다? 누가? 하늘은, 그렇죠. 뭐 한다? 그렇죠. 질 것이다. 누가 다죠, 이게?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라는 더, sky will, 그렇죠. be dark. 자, 이 그림을 잘, 누가 달을 만드는데,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냐, 하다시냐, 양념시냐인데, 양념시인데, 양념시 뒤에는 뭐뭐 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이란 다크를 어둡다 비다크 만들었습니다. 그럼 첫 단계 하늘은 어두워질까요? 그렇죠. Will the sky be dark? 문장 완성. 그렇죠.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 자. 선생님이 사실은 안만 길어봤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시들이었냐? 전부 다 이름 시들을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름 시는 누구나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이름 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누구고? The sky, 하늘이니까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the sky 대신에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여럿이 더 스카이즈가 아니잖아요. 데이가 아니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오늘은 6시쯤 어두워질 거예요. 나머? It will be dark죠. 그쵸? It, 그래야지 누가다가 되죠. 누가? It will be dark. 그 다음에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At 6. 그 다음에 언제? Today.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6시쯤이면 어두워질 것이다라는 표현은 뭐다? 그렇죠. It will be dark at 6 today. It은 뭐 대신 왔습니까? The sky 대신 왔고 At 6는 6시에 란 뜻이니까, 6시에 란 뜻이니까, 어떤 6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루어요? 언제랑 짝을 이루죠? 그렇죠? 그래서 at 6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자, 선생님 답다 여기 보여요.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뭐라고요? When will the sky be dark? When will the sky be dark? When will it be dark? When will it be dark? 얘가 일로 간다고요. 그래야지 물음표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겨울의 하늘은 언제 어두운가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하늘은 어둡다부터 만들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어둡다. The sky. Be dark. 오케이, 그래서 the sky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it be dark 이런 거는 선생님 처음 보는데 it이랑 어울리는 be 동사가 뭐예요? 그러면 it be dark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니 서희야? 자, 아까 전에는 왜 비가 사용되냐? 양념시가 들어가면 양념시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am, is, are를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불렀고 그래서 비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양념이 없어. 그러면 더 스카이랑 어울리는 비인 is를 써야죠. 알겠습니까? 하늘은 어둡다가 그래서 뭐다? The sky is dark. 그러면 하늘은 어둡니? Is the sky dark? 문장 완성. 오케이, 다시 한번 더. 뭐라고?
When? Mm-hmm. 그렇죠. 아까 전에 하늘이 어둡다가 the sky is dark였죠. 내가 물어야 되니까 is the sky dark로 바꿨습니다. It is dark를 is it dark 한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겨울에 하늘이 언제 어두워질까요가 뭐라고요? 그렇죠.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그럼 이것도 똑같이 뭐 대신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 뭐 쓰고 대신에 it을 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답이 the sky 자리에 it이 들어가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It is dark at 5.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It은 뭐 대신 왔더라? The sky 대신 왔고, at 5는 5시에 란 말이니까 6가지 질문 중에 또 언제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이번엔 뭐라고 물어봤어요? Okay. 뭘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네 문장이 한 세트야. 됐습니까? 이 네 문장이 한 세트야. 이거는 우리가 문장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세 번째 배운 무슨 시 들어가는 경우? 양념 시가 들어가는 경우. 양념 시 중에서도 can이야, will이야, will이 들어간 경우. 그쵸? 그래서 it will be dark. 대답도 it will be dark. 또 대답도 양념시 들어간 대답이야. 누가 다 물어볼 때는 will it be dark? When will it be dark? When will the sky be dark? 이랬다가 대답할 때는 it will be dark.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가지 종류 중에 제일 먼저 배운 뭐가 들어있는 문장?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 When is it dark? When is it dark?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념시가 없고 is it, it is를 is it 만들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답도 it is dark라고 하죠. 대답도 it is dark.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나의 사촌은 왜 키가 커질 것인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나의 사촌은 키 클 것이다. 양념 냄새 나요? 그렇죠. 그럼 나의 사촌은 키 클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안녕. 그렇죠. My cousin. My cousin. 안녕하세요. Will be. 안녕하세요. Will be tall. 자, 그렇죠. 세 가지 유형 중에 세 번째 배운 양념시인데 비는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양념시 뒤에는 뭐뭐 하다가 와야 되는데 톨의 뜻이 뭐기 때문에 어떤 키큰. 그래서 얘를 키큰을 뭐로 만들어준다? 키크다를 만들어줘야 되지.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누구다? 비다. 됐습니까? My cousin will be tall. 됐습니까? 나의 사촌은 키 커질 것이다가는 뭔다?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내 사촌은 키 클 것인가요?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Will my cousin be tall? 문장 완성. 그렇죠. 뭐라고요? Why will my cousin be t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부모님들께서 키 크시기 때문이지 유전이야. 키스 페런츠 키스 페런츠 한번 길어봤어. 부모님은 한 분이야, 두 분이야?
응? 두 분이죠, 엄마, 아빠. 그러면, 그들 아니에요, 그들? 그들이 키 크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죠? 그들, 그것들, 이 영어로 뭐였더라? 그들, 그것들, 그동안 많이 연습했는데 몰라요. 데이 아닌가요? 데이. 그러면 그들이 키 크다는 뭐예요? They are tourism. 자, 자꾸 be를 그냥 씁니다. 양념씨도 없는데. 뭐, 순서대로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 뜻이 되도록 만들면 쓰면 돼. 됐습니까? 뭐, 순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순서를 바르게 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의 부모님들이 키 크기 때문에 라는 표현은 they be tall이 아니야. 저희야. be는 물론 be지만 they랑 어울리 여기에 뭐 will이 있습니까? 뭐 can이 있습니까? 양념도 없는데 왜 자꾸 be를 그냥 씁니까? they랑 어울리는 be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they be tall이 아니고 그래서 뭐다? they are tall인데 근데 이거를 안 쓰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이거 앞에서 배웠는데 because they are tall이고 they는 뭐 대신 왔다? because they are tall은 they는 뭐 대신 왔으니까 His parents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이 문장 제대로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이걸 나한테 다시 주면 어떡하니 성우야? 이건 네 오늘 가져가서 해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 시간에 뭐야 연습했는 거 부모님 사인 받고 선생님한테 다시 줘야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뭐라고요?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오케이 하나 더아 시간이 너무 많이 됐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섯 문장 했고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여덟 문장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했는 것들을 다시 다 까먹고 있어. 예를 들어서 because his parents be tall을 한다든지.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해야 되는 거예요. 양념 안 들어갔는데 왜 be를 그냥 씁니까? am, are, is 맞게 써야죠. 그리고 지금 his parents를 안 만길어봤자 뭐로 바꿔 써야 되는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my mom은 안 만길어봤자 뭐예요? she죠. 그렇죠? my brother는 안 만길어봤죠. he, my sister는 she, my sister죠. she. 그럼 my sisters는 They, my sister and brother는. They, the books는. They, the books잖아. They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 아니야. 물건이 여러 개라도 they입니다. The book은. It.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오늘 뭘 알려줬는지 알겠어요? 저희가 지금 앞에서 까먹었는 거하고 선생님 그동안 설명했는 거 중에 모르고 있는 거 다시 설명해줬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